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위프가 다음 달 1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산국제영화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신민재 프로그래머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예, 이제 드디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울산국제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12월 17일부터 4박 5일 동안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중구 성남동에 있는 멀티플렉스에서 개최됩니다. 예. 총 20개 국가의 82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울산국제영화제의 핵심 컨셉은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창작자들의 작품을 울산영화제가 함께 제작하고 지원하면서 전 세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청년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영화제보다 가장 젊은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이 많이 커집니다.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만을 공을 들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우수하고 독창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 준비가 잘된 작품들을 선정하고 그 작품들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영화 산업의 보편적인 사업이거든요. 예. 저희 울산국제영화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작되는 작품을 가지고 문화도시 울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올 한 해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고 특히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제작 지원작은 제16회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제니까 제일 큰 관심사는 어떤 영화들이 선을 보이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청년의 시선, 네. 그리고 그 첫걸음입니다. 청년의 시선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주제의 작품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치열하게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프랑스에 있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프랑스 거장 감독 자크 오디아르의 신작 파리 13구를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전체 상영작은 12월 1일에 있는 공식 기자회견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그 작품들, 어떤 작품들인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설렘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개막식과 폐막식, 이런 공식 행사 준비도 지금 차근차근 잘 되고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12월 17일에 개막이 이루어지는데요. 17일 오후 6시에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성대하고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폐막식은 12월 21일 오후 6시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쟁 부문인 위프 파운데이션 부문 시상식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 자, 영화 상영 외에도 부대 행사라든지 이벤트 물론 있겠죠.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예술과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명 영화 감독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유명 영화 제작자들을 모시고 강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울산국제영화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개 포럼 행사까지 영화제 기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울산 시민과 관객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회 영화제인데요.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공을 위한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의 과제가 크게 존재합니다. 하나는 울산국제영화제는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뿌리 깊은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작년과 올해 꾸준히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울산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 감독분들과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결국 울산국제영화제가 젊은 예술가들의 육성의 장이 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의 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울산국제영화제 스스로 안팎으로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월이 가고 또 어떤 노하우들이 쌓이면은 정말 큰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예,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